포켓몬스터라는 애니메이션에는 귀여운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카츄인데요. 귀여운 외모와는 반대로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100만 볼트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죠. 이걸 매일 당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로켓단은 정말 신기할 따름이네요. 어느 날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 100만 볼트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가정용 전압이 220볼트인데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강하지 않을까? 오늘은 실제 100만 볼트가 어느 정도로 강한지 직접 알아보고자 합니다. 100만 볼트를 구현하기 위해선 저전압을 고전압으로 바꾸는 장치인 테슬라 코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장치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고 주변에 만든 사람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수소문 끝에 한 유튜버분을 알아냈고 도움을 받기 위해 경남 산청으로 이동했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작업실 어딘가요, 작업실이? 이 전체가 다 작업실입니다. 여기 집 아니에요? 여기 사는 사람 집 아니에요? 아, 그렇긴 한데 저는 뭐 편하게 하려고 그냥 전체를 다 작업실로 옥상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집이 굉장히 쑥쑥합니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와, 뭐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터 밑에 하청업체로 일하고 있는 유재네 과학 은대종기입니다. 과학실험과 산업프로비를 모두 다 담당하고 있으며 매우 지금 부려먹게 당해갖고 위에서 많이 뭔가 갈궜나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피카츄 인형과 피츄 인형을 가져왔는데 오늘 뭐 100만 볼트랑 10만 볼트 이렇게 또 볼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예. 어떻게 가능한가요 오늘? 예, 일단 인형 사이에서 번개가 나오는 건 가능합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요? 막 4방, 8방으로 나올 겁니다. 와, 피츄도 가능한가요? 예, 피츄도 가능합니다. 와, 이 100만 볼트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뭐예요? 일단 이게 뭐지 좀? 이 전체가 테슬라 코일입니다. 아, 이 전체가요? 네, 네. 이 전체가 테슬라 코일이고 이 부분이 1차 코일. 네. 이 부분이 2차 코일. 네. 토로이달 그리고 네. 바닥에 접지 그리고 이제 승합부 이제 이런 식으로 기초적으로 이루어진 테슬라 코일입니다. 아, 얘가 이제 100만 볼트를 만드는 거죠? 예, 지금은 한 130만 볼트 정도가 나옵니다. 와, 원래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런 걸? 지금은 농부. 농부요? 예. 농부신데 이런 걸 만드신다고요? 예, 취미 활동이죠. 당연히 공대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대생이나 아니면 그쪽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출신을 아직 알려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아, 그래요? 얘는 뭐예요, 얘는? 얘가 뭐 피추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얘는 몇 볼트까지 올라가요? 얘는 50만 볼트까지 올라가요. 50만 볼트요? 예. 그러면 가정용 전압이 한 220볼트니까 2500배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와, 잘못하면 저희 다 같이 그냥 통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예, 그 직접 만져보시면 됩니다. 혼자만 이렇게 헬멧 쓰고 저는 뭐 헬멧도 안 썼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스위치를 조작하기 때문에 제가 곧 안전장치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00만 볼트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 100만 볼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100만 볼트가 요 부분에서 네. 나옵니다. 아니면은 네. 번개의 이 전자들은 네. 판 쪽을 좋아해갖고 네. 어딘지 도망가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부분으로 팍 나가는 거죠. 와. 이렇게 하면 코로나 감전이 보입니다. 보통 보라색깔 아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파란색깔은 이제 접지가 된 부분과 따로 침을 하나 대면은 이제 파란색 아크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진정한 아크 감전입니다. 처음에는 몇 볼트를 주나요? 처음에는 여기 배터리 부분을 지금 충전하고 계시는데 요 보면은 이게 직렬로 돼서 이제 24볼트를 승합을 해서 여기에 한 15,000에서 한 2만 볼트 정도를 1차 코일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근데 혹시 농부 맞으세요? 맞습니다. 농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습니다. 아, 그래? 농부라 지금 바로 나가서 트랙터 한 조정 아니 그게 아니라 농부라는 사람의 집에 테슬라 코일만 지금 몇 개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순전히 취미 활동이죠. 아, 이게 취미 활동이에요? 예. 이렇게 수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거 만드는 데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6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60만 원이요? 그 중에 50만 원이 한 밥값이고 한 10만 원 정도가 이 장비에 10만 원 정도? 예. 아, 50만 볼트면 고기가 어떻게 될지 진짜 사람한테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볼텍이 두 개 나오는 너무 잔인한 거 같은데? 아, 아닙니다. 시골에서 지극히 정상적. 시골에서 계속 정상적이래요 이게. 눈 아니고 볼로 해야 돼요. 눈에서 아 거리가 볼이구나. 네네. 눈 뚫으면 좀 잔인할 것 같아요. 아크 거리가 이제 땅에 접지시킨 부분이랑 여기까지 했을 때 아크 거리는 22cm 한 25c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안정거리. 네, 그렇습니다. 특유의 그 니히덴 메르크 딱 나뭇가지 모양이 딱 이쁘게 나와요. 그 장면을 담아서 찍고 보는 거죠.
진짜 변태 같네요. 진짜 이렇게 공부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 그냥 아예 그냥 찍겠어. 뭐 엄청난 시행착오 있죠. 막 감전되기도 하고 막 만들다가. 아, fuck. 아 그래요? 예. 그럼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런 거? 어릴 때부터 쭉 만들어 오다가 이제 요거 자체 만드는 건 얼마 안 걸렸고 요거를 이제 요까지 오기 위한 그 과정은 맨날 실험 같았어. 저희가 오늘 핵심은 위력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인지. 로켓단이 이제 10만 볼트, 100만 볼트 이렇게 맞고 타버리고 하늘로 날아가고 이러는데 과연 이제 고기에게 50만 볼트를 경험을 시켜줬을 때 고기는 과연 이길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피추의 50만 볼트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추 50만 볼트. 와.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이제 피카츄 죽기 전 모습 같아 보이는데 피카츄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해봐.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피카츄! 100만 볼트! 네, 여러분 방금 보셨다시피 피카츄에서 약 130만 볼트에 해당하는 아크들이 막 나왔는데 아 그냥 예술작품 같았어요. 진짜 변태 같네요. 실제로 이제 손 같은 걸 대보면 이게 얼마나 센지 알 수 있겠지만 좀 더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고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피카츄! 고기가 너무 많이 익었는데요, 이거? 자, 우리 고기 이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익었는데? 하나도 안 익었는데? 하나도? 자, 이렇게 해서 피카츄 100만 볼트로 고기 익혀보기를 했는데 일단은 실패를 했습니다. 고기가 전혀 익지 않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테슬라 코일은 주파수가 약 1초에 한 25Hz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단속파죠. 이제 저희가 눈으로 봐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번개가 갔다가 말았다가 갔다가 말았다는 게 보일 정도로 이제 느린 주파수죠. 보통 단속파라고 하는데 저희 이 단속파 순간적으로만 이제 세게 이제 탁 넣어주고 보통 고기가 익을 정도면 이제 연속파라 해가지고 뭐 킬로헤르츠, 메가헤르츠로 쭉 연결되는 번개가 있는데 그 번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 이 고기를 익힐 수가 없습니다. 와트수를 한참 올리면 네, 그쵸. 익는 게 가능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뭐 이제 하나트님과 재밌는 콜라보를 했고요. 또 하나트님이 또 되게 대단한 작품들 생각보다 많이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둠피스트 건틸레 만들었었잖아요. 이제 하나트님 다음 영상 이제 둠피스트 건틀리시라고 해서 아니 뭐 내가 옛날에 만들었는데 아 얼마나 잘 만들었을지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축에도 웃길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네. 바깥으로. 네. 이거예요? 저거예요? 네. 요거. 와 한번 보여주시죠. 아직 미완성이라서. 와 이거 여기도 한번 보여주시죠. 주먹 부분도. 진짜 철인데요? 저는 와. 우와 진짜 세 보인다.
이거 나중에 여기다 뭐 로켓 같은 것도 넣을 건가요? 이렇게? 예, 이제 고정부하고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장치를 넣어서 제가 이제 주먹을 꽉 쥐면 이렇게 펴지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 손가락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하나 다 두들겨 피고 피고 용접하고 다시 가열시키고 다시 두들겨 펴고 해갖고 깎고 해서 아니, 와, 하나하나 다 간의 수공업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가고 네. 와. 아니, 어디서 둠비스틱 건틀레 만들었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진짜 너무 잘 만드셨는데 직업이 진짜 농부 맞으시죠? 예, 지금 보시면 이 쌀포대도 보시면 다, 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야씨 앞으로도 이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